개그맨 김기수가 바디워시 제품을 소개하며 의료용 사진을 도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수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욕실템 SNS에서 쇼핑 성공한 욕실 아이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김기수는 한 바디워시 제품을 소개하며 평소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등드름이 많아지는데 그럴 때 이 제품을 서너 번 정도만 사용하면 완벽하게 잠재웠다 라고 설명했죠. 이때 해당 영상에서 등에 붉은색 여드름이 난 사진과 자신의 등 사진을 비교했습니다. 마치 욕실템을 사용 후 등이 깨끗해진 것처럼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첨부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해당 사진은 과거 스페인의 한 병원 블로그에 의학적 설명을 위해 게재됐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사진 도용 의혹이 제기됐죠. 논란이 일자 김기수는 문제가 된 사진을 삭제하고 등드름 사진 출처 표기를 안 해서 재편집해서 올린다, 신중하겠다, 혼돈을 드려 죄송하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재업로드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해당 제품을 광고한 김기수를 향해 해당 바디워시 제품이 내돈내산인지 뒷광고인지에 대한 해명까지 요구하고 나섰죠. 네티즌들은 비포 애프터를 보여줄 거면 둘 다 본인 몸이던가 사진 출처를 밝히던가 해야죠.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면 재편집할 때 바디워시 제품은 잘라내야 하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혹시 뒷광고인가요? 단순히 출처 표기 안 한 걸로 사과하고 끝낼 문제가 아닌데 누가 봐도 본인 비포 애프터인 듯한 사진 아니었나요? 그 사진 제공하면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했다 이렇게 홍보하면 소비자 기만이고 과대광고죠. 출처 표기 안 해서 재편집해서 올린다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이냐, 이거 뒷광고냐 라고 지적하고 있죠. 더불어 김기수는 최근 방송을 통해 노출한 각종 명품 가방이 일명 짝품 논란에 휩싸여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진품과는 달리 안감의 색상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받았었죠. 이처럼 최근 들어 구설에 오르는 김기수의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